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온드립니다. 오늘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해설 제24번 복지무위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본문을 좀 일단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 본문과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강경의 공덕을 강조하고 금강경 공부를 권장하는 내용이 될지언정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아주 쉽습니다. 근데 요새 그 자성 스님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불교를 외면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에 대단히 공감을 합니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깨달음 못지않게 사회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서 풍요를 원하고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을 원합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과 둘러싸여서 외롭지 않게 지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아 그런 거 다 관두고 오로지 영원한 깨달음 생사해탈만 추구해라. 이래갖고선 불교는 세상에 외면받기 쉽습니다. 아, 불교 신자는 점점 감소할 거고 숙녀가 되는 숫자도 점점 감소할 겁니다. 아마 자성 스님이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불교를 하자. 이렇게 아마 주장하시지 않았나 싶고 저도 뭐 그런 뜻에 공감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부처적 금강경 해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들어보신다면 이 금강경 공부를 잘 함으로써 물론 위 없는 깨달음도 추구가 되지만 동시에 건강한 사회인이 된다. 즉 가난을 면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병을 벗어나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외롭고 쓸쓸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화목한 생활, 화기애애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아, 바로 그것이 금강경의 참뜻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을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수보리야 약 3천 4천 세계 중 소유제 수미사능 여시 등 칠보치로 유인이 지용보시하고 야기인이 2차 반야 바람 일경 내지 사국에 등 수지 독성하여 위타인설하면 어전복독은 백분의 불급이리며 백천만억분 내지 산수비후의 소불능급이니라 이제 이런 구절인데 아주 알기 쉬운 한문이니까 내가 우선 쉽게 쭉 해석을 해봅니다. 수벌이요. 이 삼천대천세계는 이 우주에 가득한 칠본데 여기 칠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칠보로 보시온 복덕보다 금강경을 수지독성해서 위타인설한 복덕이 더 크다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냐? 아 이제 그 얘기 죄송합니다만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셔도 다 알아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 하나 틀린 게 있어요. 다른 데서는 삼천대천세계 중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보시하면 이랬는데 이번에는 수미산왕 여시 등 칠보치로 그랬어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수미산왕 여시 등 칠보치로 보시온다라. 이게 틀립니다. 아, 요것을 두고 야부 스님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바늘로 땅을 찌르는 것과 바늘로 땅을 찌르는 것은 찌른다고 해서 땅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간다. 삽으로 딱 때려야 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보시를 하더라도 그냥 소소한 보시 이렇게 하는 것은 공덕이 덜 된다. 아마 수미사는 것은 칠보치로 보시해야 공덕이 된다.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늘로 찌르는 것보다 삽으로 때리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럴 듯도 하지만 여전히 추상적이에요. 금강경이 추상적이듯이 야부 스님의 해설 역시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요새 21세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추상적인 글귀를 시원하게 또 해석해주는 선지식도 또한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저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께서 현시 생활이 곧 불법이다. 아, 이제 마치 지금 자성 스님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하셨고 이제 그것을 관련시키는 이제 연구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보시의 공덕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보시에게 남한테 베푸는 이런 이제 것을 보시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 중에서도 가장 수승한 보시는 무주상 보시가 되겠죠. 조건 없이 베푸는 겁니다. 보시는 손해인 것 같아요. 근데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개는 금강경에 나오는 것처럼 양락소복자가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뜻이 점점 넓어지고 사람이 지혜로워지면은 보시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외래 주머는 10배가 돼서 되돌아온다라는 부처님의 인과의 응보의 진리를 지혜로울수록 그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 인과경이라는 불경이 있습니다. 원인 지어서 결과 그대로 받는다는 얘기인데 남한테 하나를 베푸면 열이 돼서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좋은 일 해라 이런 그 표현이 자주 나오면서 조그만 잘못이라도 다 내가 악보가 돼서 되돌아올 것이고 조금만 선행을 해도 몇 배의 축복이 돼서 되돌아올 것이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안 믿어요. 좋은 일 하는 게 어디 이렇게 우리한테 정말 축복이 돼서 되돌아오느냐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면 사람들이 이기심을 다 버릴 겁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믿어요. 우리 그런 얘기는 어렸을 때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사서삼경의 핵심이었고 착한 일 하라, 효도해라 이게 다 착한 일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금강경을 오래 했고 특히 이제 무료급식을 꽤 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했습니다. 무료급식은 보시의 한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무료급식 오래 했어요. 14년 했습니다. 또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었지만 또 하려고 그러는데 절실히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역시 보시는 헛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손해가 아니고 10배 받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저는 확실히 믿게끔 됐습니다. 보시의 공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다. 경전에는 단순히 보시의 공덕은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부자의 공덕만 표현했습니다. 근데 부자뿐이 아니었어요. 저는 무료급식 14년에 가난을 면하고 부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난만 면하고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모든 재앙이 동시에 소멸돼요. 물론 그 보시는 무주상 보시해야 됩니다. 무주상 보시는 달리 말해서 금강경을 수지 독성하면서 보시까지 한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 보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앙은 소멸이 되고 소원은 성취하는 즉 보시 공덕의 범위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제 불경책에는 보시는 큰 부자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부자 하나로만 국한시켰는데 실제로 제가 보시라는 것을 체험해 보니까 보시의 공덕은 부자만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이런 일들 이것들이 다 보시의 공덕이다. 전 이렇게 이해하게끔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 중에서도 푼돈으로 보시하는 수가 있고 큰돈으로 보시하는 수가 있어요. 이제 푼돈으로 보시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자기 저축의 10분의 1을 보시하는 것. 이것은 푼돈에 속합니다. 근데 수입의 10분의 1을 보시한다면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똑같은 11조를 하더라도 저축의 10분의 1을 보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수입의 10분의 1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수입의 10분의 5를 보시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수입의 10분의 1도 보시는 걸 발발발 떠옵니다. 그죠? 뭐가 생기면 조금씩 보시옵니다. 그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럼 그 공덕이 어떠냐? 우리 잘 모르죠. 근데 실제로 10분의 5를 보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소소하게 보시올 때는 보시가
어떤 실감나는 공덕으로 돼서 되돌아오는 것을 느끼지 못한대요. 근데 10분의, 수입의 10분의 1을 보시오고, 나아가서 10분의 5를 보시오니까, 그 실감나게 공덕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즉, 그 되돌아오는 시기가 상당히 단축이 되는 거예요. 아마 저축의 10분의 1을 보축한다면은 그것이 되돌아오는 것은 금생에는 되게 힘들 겁니다. 내 생에나 그걸 받을까 말까 할 겁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하는 것은 살점을 떼어내는 것처럼 아픕니다. 즉 아상이 소멸이 되죠. 아상이 소멸이 되면 될수록 되돌아오는 인터벌, 시기는 굉장히 빨라지는 것을 아마 느낀다고 합니다. 10분의 5를 바치는 것은 손해예요. 완전히 손해하면서 보시를 누가 하느냐? 보시에서 10배를 받는다고 하니까 보시오지. 수입의 10분의 5를 보시온다면 누가 하겠느냐? 손해인데 왜 하겠느냐? 그런데 실제로 10분의 5를 하니까 되돌아오는 게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장사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10분의 5를 보시에요. 장사가 더 안 될 때는 전액을 다 보시에요. 심지어는 구워서도 보시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실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 잘 보세요. 여기 수미산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그냥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로 보시오는 것은 수입의 10분의 1을 보시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아주 꾸준히 하는 거죠. 수입의 10분의 1이라는 것도 대단해요. 록펠러 같은 사람은 수입의 10분의 1을 해서 세계 거부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분의 5를 보시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수미산왕 여시등 칠보치로 보시온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즉 이왕이면 확 끊어게 해라. 아상이 소멸될 정도로 확 끊어게 해라. 물론 무조건 퍼주는 거고 틀립니다. 꼭 주어야 될 때 발을 떨지 마라. 이건 내가 안 주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어서는 내 갔다 가다가 내 회사에 명운이 걸릴 정도로 두려운 그런 보시가 있어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때 보시러 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갈처럼 고통을 느낄 겁니다. 아, 나 이러다 파산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낄 겁니다. 그렇지만 보시해라. 실제로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10분의 5 보시했더니 오히려 더 잘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난제가 생겼을 때 더 보시오는 것으로 허술어서 탈출구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요거 달리 말해서 효과적으로 재앙을 소멸하고 효과적으로 손을 성취하려면은 즉 알찬 보시를 해라. 수미산왕 칠보치로 보시를 해라.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여기다 왜 수미산왕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 수미산왕 표현은 야보스님이 삽으로 딱 때린다 하는 것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삽으로 때려야만이 땅이 다져지지 바늘로 아무리 찔른다고 해서 땅이 다져지느냐. 이제 야보스님 말씀을 조금 알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제가 이렇게 실례를 들면은 더,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공덕이 어떤지, 이제 요것도 예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2차 반야 바라밀경 내지 사국의 등을 수지독송해서 딴 사람한테 설한다면,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덕이 훨씬 더 크다.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얘기를 오늘 잘 들으시고 실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켜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짓는다면은 오늘 강의가 대단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물론 헛소리해서는 안 되죠. 실감나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아, 나도 따라서 할 정도로 알찬 강의다 이렇게끔 해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교 믿는 사람 점점 많아질 겁니다. 아, 금각경 한번 해볼 만한 사람으로 인산인해로 이룰 겁니다. 자승 스님이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즉, 요 보시의 뜻을 내가 다시 해석을 합니다. 보시는 부자가 되는 길만 있는 게 아니다. 재앙을 소멸하고 소는 성취하는 그런 길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수미사랑 칠보치는 무엇이냐면 재앙을 소멸하고 소는 성취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왕이면 화끈하게 보시해라. 화끈하게 보시하면은 그렇게 보시는 게 뭔지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알차게 재앙이 소멸이 되고 아주 재앙의 뿌리까지 없어질 정도로 재앙이 소멸이 되고 소원이 성취가 될 것이다. 이제 요것을 구체적으로 가난, 병, 외로움. 가난 참 어렵죠. 이게 참 숙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참 가난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학교 다닐 때는요, 참 가난한 학생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낼 수가 없었어요.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서 남이 이제 가정교사를 하는데, 가정교사 자리도 늘 구해지지 않으니까, 하루는 밥 먹고, 하루는 밥 굶으면서 4년을 졸업했던 그런 학생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학교 다닐 때는 그랬어요. 60년대 초였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잘 살아서 그런지, 가정교사 안 해요. 우리는 그때, 부모님요, 뭐 동아일보 저도 거기에 내봤습니다만 제일 3면인지 거기에 부직 가정교사가 쭉 났습니다. 가난이 참 우리 왼수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게 또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도 경제 문제 해결 못하면 대통령 못해요. 그다음에 병 참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암이라는 거 아직 못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병이 문제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홍역이니 역병이니 이래갖고선 떼주고 뭐죠. 요새도 병 때문에, 뭐 요새는 병에다 정신병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병 때문에 고생이 보통이 많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외로움 얘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반야 바람의 일경을 통해서 가난을 면했고 풍요로운 생활에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저는 골고루고 허약했습니다. 그런데 병적인 허약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저는 이 방법으로 했고 세상에서 하는 방법 소개하고 여기 제가 한 방법을 한번 소개하고요. 그리고 이게 더 낫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 어설프게 얘기하면 안 돼요.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따라오지요. 아, 요새 얼마나 똑똑한 세상입니까? 자, 그래서 지금 가난 얘기는 제가 좀 들어겠어요. 근데 요새 병적 얘기는 한번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아주 병에 걸렸습니다. 아, 저한테도 가끔 난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이 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이런 난제에 대한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정신병도 있고 뭐 별병도 있습니다. 가난에 대한 것도 말할 것도 없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로움, 서로 갈등, 또 직장에서 상사한테 경천당하는 것도 이런 요 대개 난제에 대한 질문은 요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다 이게 건강용으로 해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어떤 방법보다 수승하다. 이런 캔지 저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병에 대해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병은 어떤 세상에서의 수승원 방법보다도 건강용하는 방법이 낫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각종 병을 아주 불치의 병을 걸렸다고 칩시다. 자,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정철에 무슨, 잊어버렸습니다. 노래 중에서 편작이 열이 오던 이 병을 어떻게 고치니까. 그 임금을 사모하는 병인데, 편작이 어려운, 편작이 뭐냐면 유명한 의사입니다. 이게 병이 들리면 옛날에 제일 유명한 의사가 편작이고, 삼국지를 읽으신 분은 화타가 유명한 의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요새 허준 선생을 유명한 의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난치병에 걸렸으면
아, 명호이가 어디 있나? 요새는 편작이니 화타니 허준 같은 사람은 아마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어디, 뭐 아산병원에 어디, 수술 잘하는 사람이 또 명의더라고요. 근데 옛날 명의혹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제 명의를 찾습니다. 명의를 찾다 없으면 명의학을 찾죠. 이제 명의학, 명의가 명의를 찾으면 모든 중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명의를 찾는 것은 수미산왕 칠보치루 보시원 공덕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보통 의사를 찾아서는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확실히 재앙을 소멸하고 확실히 소원을 성취하려면 확실한 그죠. 특히 이제 그걸 병을 예를 들었습니다. 병을 예를 들면 확실한 의사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편작이나 화타나 허준 같은 사람을 만나면 확실히 병을 물리치고 확실히 건강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새는 그런 의사가 없기 때문에 자연요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마 확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 얘기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으면서 이 얘기는 아마 상당히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이 있겠지만 바로 우리 법당에서 지난주에 이걸 갖고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시 듣고자 합니다. 많은 의사들, 특히 한의학은 안 그런 것 같아도 서양 의사들은 모든 병의 원인은 활성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활성산소를 없애기만 하면은 병이 낫는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활성산소는 산화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 산화력을 무디게 하는 물질, 그것을 항산화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건강식품이 되어서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을 잘 섭취해서 활성산소가 기승을 부리지 않게 하면은 바로 병이 낫는다. 이런 치료법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활성산소는 어떻게 된 것인가? 활성산소에 관한 간단한 고찰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화학 지식만 있으면 제 얘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과학 얘기만 들으면 벌써 아유 귀 싹 막고 통. 근데 아주 쉬우니까요. 이건 알아둬야 됩니다. 산소를 원소 기호가 뭐냐면 O죠. 아주 산소라는 말보다 전 옥시전이라는 영어가 하도 익숙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산소는 중간에 우리 원자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돌고 있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자핵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자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건 대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다고 가정을 한 거고 놓고 실험해 보니까 그럴듯하니까 그게 이제 아주 확실한 이론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과학이 점점 발달하고 보니까 전자는 돌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산소는 중간에 원자핵이라는 게 있고 주위에 전자가 8개가 있는데 제일 가까운데 전자가 2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곧 바깥도 있어요. 바깥 껍질도 있는데 이 바깥 껍질은 전자가 6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그럼 전자가 모두 몇 개입니까? 8개죠. 근데 이제 전자가 제일 바깥에 6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6개는 불안을 느낀대요. 8개가 아주 안정화돼요. 그래서 2개를 자꾸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소는 그냥 이렇게 원소로서 존재하지 않고 서로 결합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도 나이가 먹으면 자기 짝을 찾으려고 하죠. 짝이 뭐예요? 자기 부족한 것을 상대를 통해서 보충을 하려는 거예요. 여성이라면 나는 생활력은 약하다. 생활력은 남자한테 도움을 받고 나는 내조를 해서 같이 살자. 여기 부부라게 되는 겁니다.
마치 산소도 똑같이 자기 전자가 두 개가 꼭 부족해요. 그런데 다른 남자를 구하는 것보다 동성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성원에서 전자를 두 개를 꼬아요. 그래서요, 산소끼리 딱 해서 요 이중결합이라는 전자를 이렇게 해서 여기도 8개, 여기도 8개를 딱 채워서 이렇게 O2로서 존재합니다. 대개 O는 원자라고 그리고 O2는 분자라고 그러죠.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배웠죠? 모른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안정한 상태예요. 전자를 8개를 딱 채웠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약간 지루하더라도 이 얘기를 들으셔야 좀 실감이 납니다. 근데 이 O2라는 안정한 산소 분자에다가 에너지를 가합니다. 빛을 가할 수도 있고 열을 가할 수도 있어요. 자, 요것을 H는 프랑크 상수고 누는 빛의 진동수라고 그럽니다. 아, 이렇게 되면 골치가 아파집니까? 근데 진동수가 짧은 물질이 있어요. X선 같은 거 진동수가 파장이 짧습니다. 그리고 진동수는 매우 많은 물질이 X선입니다. X선보다 더 진동수가 높은 것은 감마선이라고 그러죠. 요새 방사선 물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걸 조이면은요, 두 개 O로 갈라집니다. 근데 요런 자외선이나 이런 걸 조여도 갈라지지만 열을 가해도 갈라집니다. 이렇게 갈라지지만 이건 굉장히 불안해서 이쪽으로 다시 오려고 많이 그럽니다. 요거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은 요쪽은 똑같은 산소 1몰이고 요건 산소 2몰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두 배로 커져요. 부피가 두 배로 커지기 때문에 이게 부피가 상당히 큽니다. 이건 부피가 작습니다. 압력을 가하면 반응이 어느 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부피가 큰,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큰 데서 줄어들죠. 그러니까 반응이 어느 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갑니다. 열을 가하면 반응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성산소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은 물질입니까? 아닙니까? 무생물입니까? 생물입니까? 마음은 생물이죠. 그러니까 생물이니까 힘은 있지만은 내가 어떻게 옛날에 이렇게 차력하는 사람이 손으로 딱 차력을 해서 저기 있는 물질을 막 흔들게 한다는 거 봤죠. 근데 우리 차력하는 재주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인상을 쓰고 손을 이렇게 한다고 해도 여기 있는 게 까딱합니까? 안 합니까? 야, 저기 있는 게 와라 그래서 옵니까? 안 옵니까? 이게 마음의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도사가 아니기 전엔 마음의 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음의 힘에 대해서 고찰해 봅니다. 이 도사한테는 마음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딱 한번 인상 쓰면은 저 있는 게 납작 엎드립니다. 그건 기적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사 같은 힘이 없어서요. 속으로만 불평하는 재주밖에는 없습니다. 불평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탐진치라고 그러죠. 탐진치. 근데 요 알고 봤더니요, 마음의 힘이 다 있어요. 도사는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하고요. 우리들도 다 조그만 위력을 발휘합니다. 어떤 사람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항이 있습니다. 어항이 있어서 금붕어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도사처럼 이 붕어야 왔다 갔다 해라 그러면 안 왔다 갔다 하지만 다 집중을 했어요. 집중을 했더니, 그리고 집중하면서 그 붕어 하나를 딱 찍어서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더니 가더래요. 위로 가라, 위로 가요. 얘 조그만 사람도 집중하면 다 힘이 나옵니다. 우리도 집중하면 뭐가 된다라는 것을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것 듯이 집중의 힘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작은 도사가 되는 겁니다. 작은 도사. 그럼 작은 도사 아니고 집중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은 힘이 없느냐? 화내는 재주는 있습니다. 그리고 탐내는 재주는 있습니다. 근데 탐내는 재주는요, 아무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진동수가 굉장히 크냐, 뭐 방방방방 뛴다고 그러죠? 설친다고 그러죠? 이 진동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것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요런 산소 같은 것은 진동수가 굉장히 크게 해서
그렇게 활성화를 시킵니다. 이게 자기 체내에서 탐진치가 있는 사람은 산소를 분해해서 활성산소를 만들어요. 이게 탐진치 있는 사람의 체내에는 활성순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탐진치 하면 이런 진동수가 많은 에너지를 발생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되지만 그 탐진치를 방방 뛰게 하지 말고 자꾸 받친다고 생각. 우리 부처님께 자꾸 받치면은 바로 도사처럼 되는 무심하게 되면서 방방 뛰질 않고 진동수가 죽어져요. 그러면서 열이 덜 나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O2가 이렇게 활성산소로 되는 데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도를 많이 온 사람들의 몸에서 나오는 파장을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진동수가 굉장히 적은 파장이 생기더래요. 그것을 알파파라고 하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도를 하지 않는 사람의 여기서 발생하는 파장을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진동수가 굉장히 많아요. 진동수가 많은 그리고 그 알파파가 자꾸 나오는 사람은 우리 엔돌핀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엔돌핀이 나와서 굉장히 기분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라는 엔돌핀 호르몬을 발생한다라는 이런 사실까지도 발견이 됐습니다. 즉 이것이 도사의 힘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마음만 쉬면 도사가 되고 도사가 되는 것은 진동수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죽다고 그랬죠? 죽고요. 그리고 탐진치가 많으면 진동수가 크다고 그랬죠? 진동수가 크면 이 뉴가 커서 이쪽으로 진행이 되죠?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파파를 많이 내는 수도 오는 사람들은 이 진동수가 굉장히 죽어요. 죽어서 반응이 이쪽으로 갑니다. 이 활성산소가 무력화되면서 본래 산소로 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도만 잘하면 활성산소 잘 안 생깁니다. 굉장히 건강해져요. 수도 잘한 사람이 오래하고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활성산소가 생기고 수도도 안 오고 난 수도는 얻기 싫다. 죽어도 오기 싫다. 뭐 놀고 먹고 이제 과식을 하잖아요. 과식을 하면 어때요?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열이 많이 발생하면 이 산소가 변해서 뭐가 돼요? 활성산소로 가게 되죠. 또 과도한 운동을 하죠. 그럼 열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또 과도한 스트레스, 방방 뛰는 거예요. 그럼 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뭐가 생겨요? 활성산소가 생겨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요. 각종 암, 요즘 감기를 호소하는 분들인데 감기, 심지어는 코로나, 코비드-19 이런 것들 다 활성산소가 모든 병의 90%가 활성산소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우리의 탐진치가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활성산소 모든 병의 원인이 탐진치라고 얘기한 사람 있긴 있었겠죠. 근데 우리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선지식이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국리라는 것이 탐진치가 바로 활성산소를 만들고 각종 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명의를 찾아다녀요. 명의를 찾아다니면은 양의 중에서는 건강식품 먹으라고 그럽니다. 감기 들으면 뭘 먹이라고 그러냐면 비타민C가 약입니다. 의사들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아마 비타민C가 항산화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를 비타민C를 줘서 가라앉힌 거 이외에는 특히 서양 의학자들은 재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항산화 물질을 먹이는 것. 이것이 병의 치료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항산화 물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뭐냐? 그게 자연요법입니다.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맨발 걷기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에 지금 활성산소로 꽉 차 있어요. 이것이 머리 끝에 돌아가면 뇌졸중으로 갑니다. 가슴으로 오면은 동맥경화증이 오겠죠. 아, 이게 큰일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명의를 찾다가 명의 안 찾으면 이것저것 안 되면 말기암쯤 되면 우리 저 자연인이라는 우리 TV 프로 보잖아요. 자연에 가면 병이 나았다 이런 소리 듣죠? 자, 이렇게 되면 자연에 가면 아상이 죽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활성산소 계속 발생할 거야, 안 날까요? 내 마누라라고 그러고 막 화내고, 야,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활성산소, 이건 죽어요. 근데 거기 나가서 모든 업보와 벗어나고 아상이 사라지면은 활성산소가 줄어 들어가고, 그리고 맨발 걷기가 왜 좋으냐면, 자, 요렇게 돼갖고, 오, 다시 씁니다. O2가 이제 입에 O가 되고, 요게 활성산소예요. 요게 활성산소는 굉장히 불안전하기 때문에 탁 치는 대로 염증을 일으키고 암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원인은 탐진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요건 뭐라고 그랬죠? 요 산소는 질 바깥에 전자가 6개가 밖에 없어요. 근데 두 개를 더 채워서 8개만 있으면 안정이 되고 요건 8개니까 틈만 나면 요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땅 속에는 자유 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습기가 있을 때는 H2O는 전기의 전도체거든요. 소금물이면 더 전기 잘 통해요.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맨발 걷기로 하면 땅 속에 있는 전자가 바로 이 활성산소와 딱 보면 이 활성산소는 뭐예요? 전자를 그리워해요? 안 그리워해요? 그리워하는 나머지 O2가 되려고 그러죠? 근데 O2가 될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방방방방 뛰고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놈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못 가고 이쪽으로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전자라는 놈이 땅 속에 있던 전자가 쑥 올라와서 이 활성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 안정한 O2로 다시 변하는 겁니다. O2는 생명의 원소입니다. 저는 그 고산병을 한 두 번 되게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티벳에 갔었고 또 한 번 일본 후지산에 올라갈 때 산소가 굉장히 결합했었는데 숨이 막히고 복통이 나고 머리가 띵하고 아유 당장 죽는 것 같은데 제가 대장이에요. 아 같이 간 일행들이 법사님 어떻게 하면 저 살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 티벳에 가서 고생을 했습니다. 산소를 딱 마셨더니요 금방 가라앉아요. 근데 후지산에는 100m마다 산소통을 파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소통 가서 사시오 그랬더니 금방 가서 샀더니 헤헤 아이 그러고선 무난히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산소는 생명의 원소입니다. 저는 산소통을 잘 활용하면은 각종 암도 다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 참고로 아시지만은 지압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 다리가 우리 동그랗잖아요. 동그랗 때가 부피가 큽니다. 근데 이걸 꽉 누르면 부피가 줄어들어요. 아까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부피가 큰데 꽉 압력을 가하면 반응이 어느 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왼쪽으로 가죠. 꽉꽉 밟아줘서 활성산소가 줄어들게 하는 방법도 있다. 야, 지압의 원리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을 가하면 어느 쪽으로 가요? 활성산소가 생기는 쪽으로 간다. 그것도 우리 탐진치는 진동수가 되게 크다. 그래서 더 빠른 속도로 오른쪽으로 간다. 근데 무심의 힘은 즉 알파파를 내고 알파파는 진동수가 아주 적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일반산소로 전환시킨다. 이제 원리 다 알았죠. 그럼 이 지금 맨발 걷기 해갖고서는 각종 말기암을 다 고쳤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다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저는 어렵지 않게 과학적인 설명을 하고 이게 서양 과학자들도 다 동원돼서 맨발 걷기의 효과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은 과학적으로도 상당히 그럴듯하게 잘 썼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저 효과를 본 사람이 많이 있고 활성산소를 제거했다는 것이 그 책의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 특히 말기 전립선 암, 말기 간암 얼마나 치료하기 어렵습니까? 이런 것들이 맨발 걷기로 다 낫다라는 것은 활성산소를 무력화시켜서 그냥 산소로 전환시켰다라는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요 고등학교에서는 루샤트리의 원리라고 해서 배웁니다. 압력을 가하면 이쪽으로 가고 열을 가하면 이쪽으로 온다.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지만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고등학교 실력 갖고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금강경은 뭐냐 하면은요. 이 탐진치를 자꾸 받치는 겁니다. 우리가 탐심 올라올 때 어석했다고 방방방 뛰는 걸 느낍니까? 안 느끼고 탐심을 잔뜩 내면 피로해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게 열을 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금강경 실천한다는 게 뭐냐면 그 올라오는 탐심, 올라오는 진심, 요것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부처님께 바치게 되면 방방 뛰게 되질 않아요. 어서 하겠다고 설치지도 않아요. 왜 안 되냐고 짜증내지도 않아요. 무심해지는 수가 많습니다. 무심해지면은 산소가 활성산소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활성산소가 되어 있던 것은 방향을 턴해서 다시 산소로 되돌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탐진치를 잘 바치게 되면 건강하게 살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금강경을 통해서 가난을 면하고 넉넉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금강경을 통해서 제가 병원 신세 안 지고 아직 이 나이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탐진치를 받침으로써 활성산소가 되는 이 반응, 정반응이라고 합니다. 전방의 속도를 굉장히 더디게 한 것이 결국은 건강의 원인이다 이렇게 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구절은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를 보시는 것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미산항 칠보치로 보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저는 보시를 하더라도 저축의 10분의 1로 하지 말고 가능한 대로 수입의 10분의 1로 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하는 것보다도 할 수 있는 경우에 10분의 5를 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살점을 띄어내는 것처럼 아프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아상을 소멸함으로써 부처님 광명을 들어오게 하고 가난을 부자로 만들고 병을 건강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즉 효과적인 재앙 소멸하고 손성취 방법은 이왕이면 화끈한 보시, 알찬 보시라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병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난치병에 걸렸을 때 명약을 찾고 명의를 찾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될 때는 자연요법을 찾습니다. 근데 자연요법을 찾아서 요새는 특히 명약이나 명의가 없어요. 화타나 뭐 그 편작 같은 명의가, 허준 같은 명의가 없어요. 자연요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요법 중에서 그것이 명약, 명의, 자연요법이 수미산항 칠보치로 보시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확실히 병을 확실히 고쳐주고 완전히 건강하게 합니다. 그 원리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활성산소라고 얘기했고 활성산소를 어디서 찾느냐? 전자를 자연에서 찾아서 바로 우리가 치료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세상에서 명이나 명약이나 자연치료법보다도 더 수승한 요법. 이제 그것이 바로 요겁니다. 이 금강, 반야, 바라밀경, 내지 사국에 등 위타인서라는 것은 바로 올라오는 탐진치를 자꾸 받치는 겁니다. 받쳐서 소멸하게 되면은 병의 원인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의 원인을 없애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손자병법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장수보듬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더 훌륭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나가더라도 제갈량 같은 사람만 있으면 백전백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지혜만 있으면 제갈량 같은 사람 없어도 싸우기 전에 미리 싸움의 원인을 제거해서 다 이길 수 있듯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병에 있어서 활성산소를 생기지 않게 하면서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활성산소를 생기게 하고 전자로서 치유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수성한 방법이라고 했고 이것을 통해서 이 금강경 24분을 실감나게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올라오는 탐진치를 잘 바치게만 하면 병에도 축복을 이렇게 받고 나아가서는 가난도 풍요롭게 만들고 외로운 사람도 외롭지 않게 요새 요양원 가는 거 지옥 아니에요. 요양원 왜 지옥입니까? 외로워서 지옥이에요. 근데 어디 가나 사람이 많게 된다라면은 그것도 바로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금강경 방법으로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라면 이 금강경 24분이 참 우리가 참 실감난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요 21세기에 요것을 잘 조명하는 훌륭한 법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 제 내용 속에서 핵심 키워드가 뭔가를 잘 찾아서 실천하셔서 건강한 사람 되어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란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